파란 가을 하늘, 아름다운 단풍, 그리고 천년 신라의 향기가 그대로 함께 어우러진 곳, 이것은 천년고도 경주 불국사입니다. 불국사는 751년, 그러니까 통일신라 시대 제35대 경덕왕의 명을 받들어서 김대성이 30년 정도 걸려서 만드는 사찰이라고 하는데요. 그냥 단순한 사찰이 아니라고 그러죠. 불국토를 이 땅 위에 신라인들이 조성한 것이라고도 합니다.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는 한 십몇 퍼센트밖에 복원이 되지 않은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신라시대 이 불국사는 정말 엄청나게 멋있고 화려하고 웅장한 이 안에가 하나의 해탈의 공간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참 먼저 매표소 얼마일까요? 어른 6,000원입니다. 어른 6,000원. 네, 저 어른 한 명입니다. 불국사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 일주문 통과해서 들어오는데요. 보통 우리 사찰의 정문이죠. 근데 여기서 알아야 될 거. 저 일주문은 신라시대 게 아니라죠. 지금부터 제가 저기까지 갈 동안 보이는 건 신라시대 거는 아니라는 얘기가 있는데 한번 가서 볼까요? 일주문 들어오면서 이제 곧바로 천왕문, 사천왕상이 절 입구를 지키고 있다는 그런 천왕문인데요. 아주 재밌는 이야기 하나, 그리고 진짜? 이게 말이 돼? 하는 이야기가 또 하나씩 있습니다. 천왕문, 이 천왕문의 기능이 해석을 해보면 되게 재밌는 문이라고 하죠. 지금 저기 보면 아이고 무서운 분들 사천왕이 계신데 이분들이 뭐냐, 우리가 요즘은 뭐 해외도 잘 못 나가지만 해외여행을 하면 입국 심사대를 반드시 거쳐요. 바로 이 천왕문이 지금 우리 속세에서 불국토, 하나의 부처의 나라로 들어가는 그 입국 심사대 같은 거라고 합니다. 그 뜻이 재밌죠? 그래서 이 무서운 분들이, 입국 심사관이죠. 근데 자, 여기서 이 무서운 분들한테 입국 심사를 못 받은 건 뭐 죄를 진 거잖아요. 죄를 지은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됩니다. 불국토에는 못 들어가고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사천왕상에게 소위 말해서 이제 입국 거부를 당하고 이렇게 이제 이분이 제일 힘들겠네. 바로 이제 이런 모습으로 있게 되거든요. 이 천왕문을 통과하면서 느끼는 게요, 역시 죄짓고 살면 안 되겠다라는 걸 느껴요. 근데 여기서 이게 진짜 하는 게 뭐냐면, 사실 이 천왕문, 이 불국토 입국 심사대는 신라시대 게 또 아니라죠. 그 이유는 바로 저기 가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불국사 사진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이 장식하는 몇 곳이 있는데, 바로 여기가 그 유명한 청운교와 백운교가 있는 자하문이 보이는 곳입니다. 바로 그 입구인데요. 들어가시기 전에 왼쪽을 보면 뭐 커다란 돌이 하나 보입니다. 저게 바로 제가 말씀드린 그 비밀을 풀어줄 아주 중요한 단서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까지 제가 왔던 곳은 신라시대의 불국사는 아니라는 말씀들을 하세요. 지금 앞에 보이는 이게 당간지주라는 건데요. 예전에 원래 사찰의 입구를 표시한다고 그러죠. 이 당간지주가 실제로 사찰의 입구였고, 이 당간지주의 크기를 보면 그때 당시 어느 정도의 그 사찰이었는지를 알 수 있다고 하는데, 자, 지금 언뜻 봐도 이 높이, 그리고 이게 한 2m도 넘죠. 그다음에 저기까지 20m까지 있었다고 하니까 실제로 법회를 할 때 여기 진짜 엄청났을 거예요. 야단법석이란 말이 그걸로 나왔다고 하죠. 이 밖에서 법회를 할 때 워낙 막 대단하게 성행을 했을 때 그때를 야단법석이라고 했다는 그 사자성어가 바로 이 당간지주 요 앞에서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부터 보이는 곳이 저희가 청운교 백운교인데요. 저 청운교 백운교, 저기에 정말 놀랄만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이건 진짜 깜짝 놀랍니다. 아름다운 불국사의 상징 청운교 백운교, 바로 위쪽 계단이 청운교고요. 아래쪽 계단이 백운교인데, 그런데 예전 기록을 보면 이 경주는 신라시대에도 지진이 참 많이 일어났었나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불국토, 이 건물들을 조성해 놓고 지진으로 피해가 있다 그러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 1300년 전에 정말 놀라운 과학으로 어떤 지진에도 보호받을 수 있는 내진 구조를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두 곳입니다. 하나가 지금 보이는 저 석축이고요. 또 하나가 이 청운교와 백운교 사이에 저 무지개 다리거든요. 그 비밀을 하나하나 살펴봅니다. 아래 석축을 보면 자연석을 그대로 가져다 쌓고 그 사이에 자잘한 잡석들을 넣었는데요. 바로 이게
그 유명한 그랭이 공법이라고 해서 완벽한 내진 구조라죠. 지진이 일어나도 저 자연석들이 서로 움직이면서 흔들리면서 다시 서로가 일을 맞춰가고 그 잡석들이 그걸 보충해주기 때문에 이게 그 힘을 분산시키는 완벽한 내진 구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놀라운 것은 이 그랭이 공법의 완성이라고 할까요? 저 위에 저 자연석 석축과 이어지는 것도 자연석의 그 무늬에 맞춰서 소위 말해서 일을 다 맞췄어요. 저렇게 만드는 게 신라시대 엄청난 과학적인 산물이라고 합니다. 그랭이 공법이요. 사실 알고 보면 요즘 우리의 그 내진 구조도 뭐 저런 형태를 다 응용한 것이 아닐까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진짜 여기가 이제 정말 놀라운 겁니다. 바로 저 무지개 다리입니다. 저 무지개 다리는 어떠한 지진에도 어떠한 충격에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 세계에서 유일한 다리입니다. 특히 저 무지개 다리 아치는 흔히 저 중에서 아랫부분 모습만 많이 띄게 됩니다. 역사다리꼴 구조의 돌, 즉 위가 넓고 아래가 좁은 저 돌들의 모양 때문에 위쪽에서는 어떤 충격, 어떤 압력을 가하더라도 저 다리는 절대로 아래쪽으로는 무너지지 않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절대로입니다. 대신에 거꾸로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힘을 가하면 정말 이렇게 톡 치더라도 위가 넓기 때문에 통 하면서 위쪽으로 빠지고 뻥 뚫리겠죠. 이렇게 된다면 이게 바로 지진에 취약할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신라인들은 바로 위에 쌍홍해라고 해서 완전 정반대 모양의 돌, 즉 사다리꼴 돌로 무지개 다리를 하나 더 만들어서 더 씌운 겁니다. 위쪽 아치의 돌은 사다리꼴이에요. 그러니까 아래가 넓고 위가 좁기 때문에 그 어떠한 힘을 아래쪽에서 가해도 위쪽으로는 저 가운데 돌이 빠져나가거나 튕겨나갈 수가 없는 구조예요. 쌍홍해 다리, 이중 무지개 다리는 세계 최초 그리고 가장 과학적인 내진 구조의 다리가 1300년 전 신라시대 탄생한 거랍니다. 여기서 우리 어른들이 정말 놀랄 것은요, 통일신라시대 김대석이 만들 때 저 숨겨놓은 과학을 1300년 뒤에 푸른 사람이 과연 누굴까요? 과학자도 아니고 수학자도 아니고 저 비밀은 이곳의 수학여행으로 온 초등학교 6학년 학생에 의해서 풀렸다고 하는 게 정말로 깜짝깜짝 놀랄 일인 겁니다. 여기 수학여행으로 온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이상하다, 저 다리는 왜 이렇게 서로 반대 모양을 갖고 있어요? 라는 질문 하나, 인솔교사께서도 꼭 왜 그러지? 하면서 같이 연구를 시작을 했는데 그때 저 비밀을 풀어서 저걸로 정말 우리나라 과학계가 발칵 뒤집혔었죠. 저는 그때 인솔 선생님도 대단하신 분인 것 같아요. 보통 우리 어릴 때 야 그거 외워 뭐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오늘 잘 놀고 빨리 가서 뭘 외워 그럴 텐데 저게 왜 저럴까? 라는 그 궁금증 하나만으로 그 어린 자신의 제자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1300년 세계 유일, 세계 최초, 그리고 지금도 가장 단단한 내진 구조를 알아낸 거니까요. 지금도 흉내내기조차 어려운 그 아름다움과 그리고 그 튼튼함, 바로 불국사 쌍홍해입니다. 정말 자랑스럽기까지 하죠. 뭐 또 역시 불국사의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인 그 두 개의 탑이 있죠. 석가탑, 바보탑입니다. 두 개의 탑은 또 뜻이 조금 다르다 그러죠. 예. 너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꼭 구독해 주셔야 돼요, 오늘. 오신 지 오래되셨어요? 구독할게요. 아, 예, 감사합니다. 땡큐. 여러분, 빨리 구독, 좋아요, 댓글, 다음에 공유해 주세요. 어디가 여기요? 여기요.